오늘은 제가 지금 공방 긴 벤치 의자에 깔아놓은 올록볼록 볼륨 매트 설명드려 볼게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돌기들이, 링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면적을 이루고 있거든요. 엠보싱이 아주 폭신폭신해서 밤촉감이 아주 좋아요. 길게 이렇게 떠놓으셔서 매트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뜨셔서 의자 방석으로 사용하시면 엉덩이도 땀도 안 차고 여름에 폭신폭신해서 궁둥이도 안 아프고 아주 좋아요. 뜨는 법도 아주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코부터 잡아볼게요. 저는 시범상 지금 10코만 잡을 건데요. 실제로 방석 뜰때 40cm 폭 방석을 뜰 때는 약 60코 정도 잡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의 굵기랑 뜨는 분에 따라 다를 테니까 코수는 조절해 보세요.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바늘을 아래 넣어서, 빙그르르 돌리고, 잡고, 감아서 빼오면 이제 매듭이 처음 걸렸어요. 지금부터 느슨하게 사슬코를 잡을 건데, 이때 느슨하게 기초코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내가 뜨려고 하는 호수 바늘 크기보다 한 단계를 더 키워서 큰 바늘로 사슬코를 잡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뜰때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느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옆 기둥에 해당되는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에 해당되는 단높이 사슬코 하나를 세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체인부터 여기 이렇게 코를 넣어서 이제 짧은뜨기 한단 뜰게요. 이때 여기 이렇게 한 줄을 들어 올려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이 X자로 된요 실까지 들어 올려서 뒷산까지 들어 올려서 두 겹을, 두 줄을 같이 해서 짧은뜨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이게 한줄 잡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전 지금 이제 한 줄씩 잡아서 짧은뜨기 한단 해볼게요. 짧은뜨기 영상이랑 기초코 잡는 게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 기초편에 추천 영상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짧은뜨기 한 단, 이렇게 짧은뜨기 한단 떴어요. 그럼 이제 편물을 이렇게 뒤집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뒤집고, 옆에 기둥에 해당되는 체인 하나, 사슬코 하나 또 단높이 세우셔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 단, 첫 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체인 뜨는 것처럼. 두줄 같이 여기에 넣어서 실을 갖고 와서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이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오시면 바늘에 두줄 있을 때 감아서 빼는 게 짧은뜨기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앞에 머리에 사슬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 체인을 하고 여섯 번째 한꺼번에 같이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인이 길게 나오죠. 이런 게 링구거든요. 그럼 이거를 손으로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럼 여기 벌써 돌기 하나가 생겼죠.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을 찔러서 실을 갖고 오면 여기서 앞에 이 고리에만 실을 끌고 와서 체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하시고 여섯 번째는 뒤에 있는 코까지 이렇게 같이 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기가 벌써 두 개? 이렇게 생겼죠. 이걸 이제 겉면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코에 이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오면 앞에 머리에 것만 하나, 둘, 이때 이렇게 손을 여기를 이렇게 힘을 잡고 있으면 힘의 조절이 바늘에서 빼오기가 쉽거든요. 밑에 바늘 밑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뺄때 뒤에 있는 코와 함께 쫙 이렇게.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링구 3개 됐어요. 끝까지 가볼게요. 그 다음 코또 넣어서 실 갖고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계속 손을 이 사슬 코 밑에다 힘을 주고 있죠. 여기를 안 잡고, 여기를 잡아야 빼오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여섯 번째 같이 빼고. 그러면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그러면 마지막 코 하나 남아요. 이한 코는 그냥 링구 안 하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짧은 뜨기 한코 남은 거는 짧은 뜨기 또 하나 하세요. 이렇게. 어차피 그 다음 단에 이 지그재그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되돌려서 이렇게 또 여기 앞에서 링구는 이제 볼게요. 이제 단높이 사슬 하나 세우시고, 바로 첫 번째 코는 이제 짧은 뜨기 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 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체인 이렇게 쪼르르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코코마다 이제 있는 건데, 그 다음 코가 여기 이렇게 넣었을 때 가져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도 여섯 번째 같이 빼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돌기가 앞으로 쏠려야 되니까요. 얘를 이렇게 앞으로, 엄지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그럼 돌기가 그 밑에 단에 있던 돌기 옆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갖고 오면 앞에 코에만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이렇게 딱 밑에 잡고 여섯 같이 빼고, 그 다음 코는 짧은 뜨기, 그냥 짧은 뜨기 하고, 사이로 또 들어갔죠, 돌기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같이 빼고, 여기, 넣어서 짧은 뜨기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이 빼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그럼 또 하나 남죠? 짧은 뜨기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웃기게 생겼죠? 이게 전체 모이면 탄탄한 볼륨감이 있는 조직감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 만들어 보시면 돼요. 또 뒤집으면 기둥 하나 세우시고, 이제 짧은 뜨기 첫코 하죠. 다음 코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같이, 여섯 번째 같이 빼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번째 짧은 뜨기 같이. 그 다음 코에,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같이 짧은 뜨기. 그 다음 코도 넣어서 돌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이 짧은 뜨기. 돌기. 그럼 또 마지막 하나는 짧은 뜨기. 이렇게 뒤집으면 또 얘가 이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조금 떠서 이렇게 퍼져 보이지만 많이 뜨시면 얘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볼륨매트를 뜰수 있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저는 이렇게 그냥 끝냈어요. 이게 그냥 끝이에요. 아,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꿔보실 때, 뭐, 쭉 뜨시다 이제 실이 끊기면, 이제 뭐, 중간에서 저는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에 하시고, 색깔 바꿀 때, 이제 옆에 기둥 체인 하나 할 때, 이때 이제 색깔, 다른 색깔 실로 가져, 체인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아요. 색깔만 바꿨다 뿐이지,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하고, 두 번째 코, 부터 이렇게 돌기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같이 빼오고 이제 돌기를 이제 앞쪽으로 모는 거죠. 그 다음 코 짧은뜨기를 해야 얘가 이렇게 돌기가 되죠. 그 다음 코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하고 앞쪽으로 몰고 짧은뜨기 하고. 이제 색깔이 바뀌니까 더잘 보이시죠? 이게 돌기가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끝까지 한단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이, 여섯 번째 같이 빼고 또 앞으로 몰고.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 한 코는 그냥 짧은뜨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크기만큼요 계속 뜨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